1월 8일 일본에서 고인이 된 배춘희 씨를 비롯한 12인이 제기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를 해서 일본 정부는 1인당 1억 원씩 지불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13일에 이용수, 그 다음에 기론옥 등등 20명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1월 8일 날 재판 결과를 보면 1월 13일 재판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를 왜곡한 그야말로 국제사기극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재판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속에서 국가로서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말이 안 되는 재판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13일 원고 중에 한 사람인 이용수 씨의 그동안의 가짜 위안부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소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용수 씨가 1928년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 때마다 14살, 15살, 16살, 17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수막에서처럼 이용수 씨는 조변석계입니다. 증언할 때마다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 의회에 가서도 바뀌고 프랑스 의회에 가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재판 법정에 가서도 바뀝니다. 이 법정에 가서 증언한 것 내용조차도 초기에 1993년도에 증언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한 군데는 노무자에게 들었다. 한 군데는 평소에 말이 없던 여자에게 들었다. 또 한 군데는 신부라만 모시마한테 들었다. 이게 말이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용수 씨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가서 포옹을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가짜 아니냐, 위안부가 맞기는 하냐, 일본군 위안부가 맞기는 하냐, 그 사람 실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정대협 대표 윤정호, 이효재, 이화여대 교수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동안 정신대 대책협의회를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교수라는 것이 정신대와 위안부도 구분 못하고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20년 이상 진행해왔는데 이 정권 들어서 윤미향에 의해서 위안부가 또 정대협 정의원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위안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가 위안소에서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매춘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가 방위 중에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고 소송에 걸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위안부가 했던 역할이 매춘이 아니면 뭡니까? 독립운동입니까? 평화운동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8일 판결로 인해서 벌써부터 일본 측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10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징용공 문제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징용공 문제는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그 피고가 일본 정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자산 가압류를 한다거나 자산 압류를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 정부 소속 재산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일본 정부 소속입니까? 일본 대사관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방의 대사관에 압류를 붙인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 전쟁하자 이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금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전부 다 위안부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침소봉대해서 그것을 이용한 집단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니까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